네. 비염살은 무엇인가요? 비염살이요? 비염살이라는 건 사실은 위험한 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정신이 흐려지거나 미치거나 그런 게 비염살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염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냥 명칭이 비염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명칭이라는 건 누가 정해진 건가? 누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대대로 무속인 사이에서 이렇게 전해진 경우가 있고, 이제 비염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들은 것도 있었지만, 아주 예전 오래전에 실령님한테 교육을 받았었을 때살 종류는 이런 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실령님이 이제 비염사에서 설명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았던 게 비염살이고요. 근데 이게 현재도 내가 존재하는가 확인해 봤었을 때 존재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령님이 정확한 명칭으로 알려주신 거지, 내가 무슨 뭐 책으로 보고 공부한 게 아닌데, 우연하게 만약에 그걸 접했었을 때 그게 진짜 존재하더라고요. 비염살이 걸리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건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그냥 괜히 마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히 말해서 소름 끼친다 그러잖아요. 왜?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왜 등에서 왜 오싹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어느 빈 공간에 가게 되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만 해서 저기 해당이 돼도 비염살이 들어있는 운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선은 비염살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안 드는 방법은 첫 번째,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소름이 끼치든, 무섭지? 이런 걸 그냥, 내가 좀 기가 좀 약한가 보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하면 할수록 이게 비염살이 굉장히 커져요. 비염살이 커지게 되면 이제 뭐가 찾아오냐?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귀에 대고 죽으라는 소리가 들려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살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맨날 귀신이 죽어라 했거든요. 저는 근데 비염살이 아니고요. 실령님 옷이 팔자인 거 뻔히 알아서 싹을 미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얘가 실령님 오셔서 자기들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싹 자르기 위해서 죽으라고 한 거지, 나는 비염살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삶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돼요. 비염살의 그 증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게 나이가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렸을 때 생긴다, 20대 생긴다, 50대 생긴다, 60대 생긴다, 없어요. 원래 타고난 팔자라기보다는 운세에 가까운 살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나이라든가 시기가 없어요. 이세 가지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휴대폰을 열고 저한테 예약을 하셔서 찾아오신다면 비염살에 관련돼서 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랑 같지만, 점사가 필요하지 않냐. 누누이게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실령님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몫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조건 뭐 점사 홍보,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벼락담이었습니다.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